매일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더 많은 소유와 어떠함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약이나 율법 시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은혜 시대를 시작하자 우리의 발걸음도 그에 따라 은혜 시대, 즉 은혜와 구속으로 충만한 시대로 들어갔다. 그 시대의 하나님은 또 한 번 처음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였다. 새 시대의 그 사역은 하나님께 있어서나 인류에게 있어서나 모두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새로운 시작점은 하나님이 또 처음으로 한 새 사역이며 그 새 사역은 바로 사람도 만물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중류의 일을 한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사람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일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류의 일원이 되어 처음으로 사람의 형상과 신분을 지니고 그의 새 사역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 새 사역은 그가 이미 율법 시대의 사역을 끝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더 이상 율법 아래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율법의 형식으로 율법의 원칙과 규례에 맞춰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즉, 율법을 위주로 하는 모든 사역은 영원히 멈추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새 사역, 새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또 새로운 시작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다음 시대로 인도해야만 했다. 그 일이 사람에게 희소식이 될지 흉보가 될지는 사람의 본질에 달렸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 아니라 흉보라고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할 때 율법의 조문과 규례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흔히 지난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사역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흉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은 순수하고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었다. 인류가 생긴 이래 하나님이 처음으로 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생활했으며 사람에게서 태어난 인자의 방식과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사역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처음으로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렸고 또 모든 사람의 상상을 넘어섰으며 아울러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실익을 안겨주었다. 하나님은 구시대를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의 오래된 사역 방식과 사역 스타일을 버렸다. 더 이상 그의 사자를 통해 그의 뜻을 전달하게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구름 속에 숨어 우레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군림하며 사람에게 나타나거나 말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예전과 완전히 다르게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식,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 즉 말씀이 육신되어 인자의 모습으로
그의 그 시대 사역을 펼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에 인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난감해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전례 없던 새 사역을 행했기 때문이다.